어우, 자리 널널하네. 저렇게 유도원들이 네. 비상점멸 등을 켜면 네. 아, 이 사람이 주차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 얼루가나. 들어갈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비상점멸 등을 켜고 가요. 자,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놨네. 절로 더 가야 되는데. 이런데, 이런데도 교차로죠? 네. 차가 오늘 한 번씩 봐주면서. 네네. 어, 일단 갈 거예요. 자, 어디로 가볼까? 이 녹색 불이 다 빈 자리예요. 네. 저 빨간색은 자리가 꽉 찼다는 얘기. 일로 가볼까? 여기 없는데? 일로? 오른쪽으로? 그럼 사이드 미러가 기둥 쯤 가면 이제 꺾어요. 자, 속도 줄이고 주차하고 있죠? 네. 자, 저차 주차하는 거 봐봐. 45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우리도 저렇게 할 거예요. 자, 출발. 자,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갔다가 폭이 안 맞으니까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수정하는 거야. 나한테 배운 사람인가? 자, 일단 왼쪽에 주차해볼까요? 아, 오른쪽에 네. 해볼까요? 오른쪽에? 아, 오른쪽에? 어, 좀 저 3번 기둥 옆에다 한번 대볼까요? 3번 기둥. 3번이요? GO 3번. G03번. 맨 끝에 거. 맨 끝에 거요? 어,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50cm에서 1m 정도 띄우면서 가고 네. 그대로 가요. 그 10초 주차법 봤어요? 네. 그거 한번 해볼게. 자, 그럼 기둥 바로 옆에 칸에다 넣을 거니까 중간에다 어깨를 맞추는 거야. 그 궁금했던 게 저는 어. 키가 작으니까 야, 정지, 어. 엄청 앞으로 당겼잖아요. 네, 당겼죠. 그래도 제 네. 어깨를 여기 중간에 아, 맞추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본인하고 네. 자, 키 큰 사람이 탔어. 네, 몇 네. 센치 차이 날까요? 한 50cm 차이 날까? 어... 앞뒤로? 그지? 네. 50cm 차이 난다 쳐. 자, 우리가 여기서 중간을 맞출 때 정중앙에 내가 정확히 맞출 때도 있고 안 맞출 때도 있어요. 네. 내가 줄자로 재서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대충 맞추면 돼요. 대충. 대충. 자, 그리고 주차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에 한다고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네. 안 되면 수정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네. 대충 그 정도부터 꺾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이걸 꼭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거기 좀 지나서 꺾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 자, 그럼 10초 주차법. 자, 네. 중간쯤에 네. 어깨를 한번 맞춰봐요. 됐어요? 네. 자, 끝까지 꺾고.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우리가 들어가는 칸의 모서리가 삼각형식으로 좀 가릴 때까지만. 45도가 나가야 돼요, 우리 차가. 네. 가보세요. 차 오네. 네. 자, 오른쪽 보고 한 45도까지 쭉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보여요. 그 옆에 거랑 지금 옆에 거야. 그 가운데 거야. 우리 게 아니고. 가운데 거야? 아까가. 지금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자 제가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위에 걸로 보면 저 기둥 보이죠? 네. 밑에 거는 기둥이 안 보이죠 지금? 네네. 네. 위에 게 이제 사각지대 미러라고 좀 크게 보여요. 저 기둥의 옆자리에다 여기다 댈 거예요. 네. 기둥의 옆자리. 네. 자, 그럼 그 모서리가 가려야 돼. 아, 네. 자, 그럼 큰 걸로 봐봐요. 모서리 아직 안 가렸죠? 큰 걸로요? 이 큰 걸로. 네. 바닥에 모서리가 가렸어요? 잘 안 보여요. 뭐 하는 건데? 잘 안 보여요. 아, 바닥이? 네네. 아, 키가 작아서 그렇구나. 자, 보여요? 아, 네. 어, 보여요? 네, 좀 더 내려야 돼요. 더 내려야 돼? 네네, 안 보였어요, 아예. 근데 자 네. 봐봐 네. 우리가 옆에 봤을 때 네. 사이드 미러는 옆에를 보는 건지 밑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밑에가 특히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거 아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도가 저 옆에가 잘 보이지 않아요? 네 옆에. 저 옆에 차들? 그러면 밑에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
그래서 네. 저 위에 거울 봐봐요. 위에 거울은 잘 보이지 않아요? 네네, 잘 보여요. 그 위에 거울 봐. 아, 네. 그래서 네. 운전할 때 네. 저런 보조미러 하나씩 달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저게 사각지대도 보지만 저렇게 좀 밑으로 내리면 밑에 주차할 때도 저게 잘 보여요. 네. 자, 한번 가봅시다. 가리개. 가렸죠? 네. 이 정도가 이제 지금 밑에 거 봐봐요. 이렇게 가리게. 이해가죠? 네네. 이제 기둥도 보이고. 기둥도 보이고. 네, 근데 얘만 기둥이... 보면은 기둥도 안 보이잖아. 네, 이 정도 올 때까지. 근데 얘는 아까부터 보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되게 좋은 거지. 네네. 자, 이제 후진 넣고. 자, 이제 여기서 끝까지 꺾는 거야. 가는 쪽으로. 이게 공식이에요. 네. 10초 주차. 자, 끝까지 꺾고. 자, 이제 기둥. 저쪽에는 차가 없죠? 그러니까 기둥만 닿나 안 닿나 보면서 가는 거야. 기둥 안 닿으면 쭉 들어가. 저쪽 안 닿으니까. 쭉 들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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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똑바로 되면 스톱. 됐죠? 똑바로 정면. 정면 똑바로 됐어요? 좀 더 가야 되지 않아요? 앞에 한번 봐봐요. 네. 자, 이 정면도 본인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대로 이 차를 생각하지 말고. 네. 자, 본인이 앞만 쳐다봐봐요. 네. 그럼 저 앞에 차가 수직으로 이렇게 딱 보여요? 아니요. 그러면 더 약간, 가야 돼? 네. 차가 지금 이쪽 오른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린 것처럼 보이죠? 네, 네. 이렇게? 네. 자, 그럼 본인이 똑바로 될 때까지 가봐요. 똑바로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자, 내려서 한번 차 확인해봐요. 똑바로 됐나? 초보자들이 이거 잘 못 맞춰요. 네. 내려서 우리 차가 선하고 똑바로 됐나 한번 봐봐. 내려봐봐. 직접 내려서 문 닫고 봐봐요. 문 닫고 봐봐요. 똑바로 됐어요? 똑바로 됐긴 한데 선을 밟아서 넘어왔어요. 아니, 차가 똑바로 일단 된다. 차가 똑바로요? 거기 선이 안 보이죠, 지금? 네. 이쪽으로 와봐요, 그럼. 많이 남았어요. 일단은 많이 남았고요. 타세요. 네. 많이 남았고 이쪽에. 네. 그러니까 저쪽으로 많이 쏠린 거죠, 우리가. 네. 자, 그리고 선은 나란히 됐어요? 네, 선은 일자예요. 11자로?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꼭 확인해 줘야 돼. 본인이 정면을 봤을 때가 실제 네. 차가 똑바로 돼 있는 건지. 네. 자, 그러면 이제 핸들을 원위치를 해 주세요, 여기서. 핸들을 똑바로. 그렇지, 한 바퀴 봐요. 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네. 어차피 이거 이렇게 안 맞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데, 자, 왜 이쪽으로 붙고 이쪽으로 넓어졌을까요? 이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네.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네, 네. 너무 좁게 붙어서 간다든가, 이 옆에 주차 라인하고 우리 차가 처음에 이렇게 갈 때. 네. 그때 너무 좁게 가면 이렇게 넓게 가는 경우가 생기고. 아, 좁으면요? 너무 좁게 가면. 네. 그리고 저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45도 아까 틀어서 나갈 때 조금 덜 가면 이렇게 돼요. 45도를 덜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모서리 가리라 그랬죠? 네. 그 모서리가 좀 덜 가린 거야. 조금 더 많이 가리게. 그러면 차가 우리 각도가 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차가. 네. 그럼 더 많이 나가면 이쪽 가까운 쪽으로 붙게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덜 나가서 지금 이쪽으로 넓게 온 거고. 그래서 그런 거고. 네. 일단 원인은 그렇고. 자, 그럼 아까 들어오면서 수정을 해도 돼요. 아까 약간 이렇게 됐었을 때. 그렇지. 일자로 핸들을 45도로 됐을 때. 네. 자, 그때 이제 보면서 이쪽이 많이 붙어서 가잖아요. 이쪽이 넓어지고. 네. 그럼 그때 아까 이 정도 왔을 때 네네. 더 가지 말고 아예 여기서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이렇게 앞으로 좀 나가면 돼요. 반대로 꺾어서요? 일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잖아. 네. 근데 이쪽으로 너무 갈 것 같아. 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네. 갈 것 같아. 네. 그럼 이렇게 와서 여기서 앞으로 나가면서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넓은 쪽으로 갈 때는 일자로 해도 돼요. 일자로 하고 그냥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꺾어서 들어와도 되고. 네.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아예 끝까지 꺾어서 나가는 게 좋아요. 끝까지 꺾어서 반대로. 아. 그러면 아예 각도가 이렇게 아예 맞아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일자로 놓고 쭉도 힘들고. 네네. 좋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수정을 하려는데 오른쪽이 넓으니까 자, 이 안에서 수정을 해도 되는데 지금 옆에 차가 없으니까 여기서 수정을 해도 돼요. 네. 근데 옆에 보통 차들이 있다. 네. 옆에. 그러면 우리 차가 들어온 상태에서 수정하니까 후진으로 갈 때 힘들어, 위험해요. 그래서 뺐다가 다시 후진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아빠 빼봅시다, 한번. 드라이브를 놓고. 앞으로 그대로 나가봐요. 일단 우리 차를 일자로 주차 라인을 빼요. 아니, 핸들을 그냥 놔두고. 일자로. 일자로 그냥 쭉 빼요. 됐어. 뺐죠? 네. 자, 후진 넣고. 자, 오른쪽이 넓죠? 네. 아, 후진, 알. 그러면 네. 오른쪽이 넓으니까 네. 오른쪽으로 한 바퀴만 돌려요. 됐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붙여주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네. 자, 가봐. 자,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자, 그럼 이쪽은 벌어지고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지죠. 네. 자, 그대로 더 가요. 자, 이때 이제 간격을 내가 얼만큼을 갈 건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더 가도 돼요. 더 가도. 돼요? 이쪽으로 더 많이 붙는 게 좋아요. 아. 더. 됐어. 자, 이제 어느 정도 붙었죠. 저쪽은 네. 벌어졌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두 바퀴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요? 이제 뒤에가 들어갔으니까 앞에가 들어와야 되거든. 아, 네. 그래서 꺾고 이게 수정 방법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보고 똑바로 됐을 때 쓰는 거예요, 또. 이때 이제 단점이 밑에 라인이 안 보인다는 거, 사이드 미러로. 네.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도 봐주고. 네. 됐어. 네. 지금 똑바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핸들 원위치 해주고 이제. 지금 그럼 그 폭을 수정을 한 거예요. 네. 지금 간격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뒤로 이제 후진. 이제 마지막에 후방 카메라 보면서 저 방지턱에 우리 차가 걸릴 때까지만. 뒷바퀴가.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됐다. 아, 네. 그럼 이제 주차 끝.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지금 우리 기둥 옆에 댔잖아요. 네. 기둥 옆에 댈 때는 기둥 쪽으로 좀 더 붙여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이 가운데 차가 좀 여유가 있어서 보통 저렇게 앞에 보면 세 칸 자리가 있죠. 네. 지금 세 칸이 아니에요. 기둥하고 기둥 사이가. 네. 그럼 기둥 쪽에 있는 차들은 전부 기둥 쪽으로 붙여서 대는 게 좋고 네. 가운데 있는 차는 웬만하면 정 가운데다 세우는 게 좋고. 네. 좋아. 나가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 방법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네. 자,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 기둥이 있죠? 네. 자, 왼쪽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왼쪽으로 나갈 때는 그냥 나가면서 지금부터 꺾으면서 나가도 상관없어요. 네. 핸들을. 네. 근데 오른쪽으로 나갈 땐 이 기둥이 있잖아요. 네. 지금 기둥, 장애물이 있으면 왼쪽 기둥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 차에 그 회전 각도가 다 틀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네. 테스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네. 자, 내가 이 기둥하고 아주 가까울 때 이렇게 네. 좀 거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네. 아주 가까울 때는 내가 언제부터 꺾어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본인 차에 네. 자, 한번 나가봐봐요. 앞으로 웬만하면 거의 어깨가 지나면 꺾으면 되거든요. 네. 자, 여기 봐봐요. 어깨에다 한번 맞춰봐봐요. 어깨 맞았어요? 네. 좀 지나지 않았어요? 어깨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앞으로 제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로 좀만 가봐요. 됐다. 지금 이 정도가 어깨 맞지 않아요? 네. 그죠? 네. 운전자가. 네, 네. 어깨에. 자, 이렇게 어깨에 맞힌 상태에서 핸들을 끝까지 꺾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 차 있으면 그걸 한번 해봐요, 테스트를. 네. 핸들을 끝까지 꺾어봐요. 자, 어깨에 맞추고 꺾었어요, 지금. 서 있는 상태로. 네. 자, 가면서 사이드 미러로 닿나 안 닿나 보면서 나가봐요. 사이드 미러로 이 기둥이 닿나 안 닿나, 사이드 미러로. 안 닿으면 나가도 되고, 눈으로 봤을 때. 안 닿죠? 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완전 맥시멈이고. 네. 그러면 본인은 저 이 차로 연습을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러면 네. 기둥을 지나면서부터 꺾으면 걔는 절대 안 닿는 거야. 네. 오른쪽에. 네,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제일 안전빵은 뭐야? 기둥을 지나야 돼. 지나야 돼. 기둥 전에 꺾으면 지금 되게 좁게 돌았잖아요.
예. 그럼 달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준점을 하나 잡고 있는 게 좋아요. 항상 이런 회전 좁은 데서 할 때. 자, 다시 나가봅시다. 자, 이번엔 저 2번 기둥 옆에 닫아볼까? 제가 되네? 자, 봐봐. 네. 제 봐봐. 앞에 하나 봐봐. 네. 쭉 나와서 45도로 꺾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자,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네. 저 사람 이제 고개를 내밀고 이제 보내. 이게 자기만의 스타일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출발.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대봅시다, 그럼.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검정차랑 은색차 사이에 한번 대봅시다. 네. 네. 여기 목소리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아니야, 괜찮아. 똑같아요. 이 50하고 100m 때라고 하시잖아요. 네. 주차할 때. 50하고 100m가 아니라 50에서 1m 정도. 아, 50에서 1m. 아. 그게. 이 정도. 이 정도예요? 아.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그렇지. 이 정도인데, 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돼. 아, 네. 근데 웬만하면 저쪽 폭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돌아 나갈 공간이. 네. 그래서 오른쪽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붙인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생기진 않아. 잠깐만, 한번 해봐. 네.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봐요, 공식대로. 내가 틀린 지점을 딱 찍어줄게. 네. 일단 이 공식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을 알아놓고 결론은 이제 내가 하면서 안 맞으면 수정을 하면 돼요. 이걸 이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지, 빨리빨리. 일단 가까운 쪽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가까운 쪽에 안 닿을 것 같으면 그다음 먼 쪽을 봐야 돼요. 지금 뭐가 이제 고민이에요? 차가 약간 이쪽으로 삐뚤어진 것 같아서요. 삐뚤어졌다고? 네. 그러니까 네. 차가 정면 똑바로 안 서고 네. 약간 이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아까 왜 저 핸들 다시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어봐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삐뚤어졌다는 게 앞쪽이 오른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네. 앞쪽이 약간. 그럼 더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섰어요? 이 저 선이 적당히 맞는 것 같아서. 해 빨리. 네네. 이게 맞아? 이게 네, 맞아? 네. 이게 맞아요? 네. 이제 핸들 원위치하고. 됐어. 이제 들어가요. 됐어. 네. 주차 다 했죠? 네. 자, 그럼 차 폭이 어때요? 이쪽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차가 지금 똑바로 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약간 좀 비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네. 아까 처음에 섰을 때가 똑바로 됐었어요. 아, 그게요? 근데 본인이 그게 비틀어졌었다며. 네. 그래서 더 지금 이렇게 더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이쪽으로 약간 비틀어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아까 맞췄어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아까 그게 삐뚤어졌다고 생각해서 더 간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 근데 그렇게 가면서 삐뚤어진 거야. 오히려. 만약에 아까 그대로 서서 핸들 풀고 그냥 들어갔으면 맞는데 네. 본인이 그게 삐뚤어졌다 그래서 다시 틀어가지고 다시 더 갔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 차폭이 이렇게 좁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차폭이 좁으면 이쪽이 좁고 저쪽이 넓잖아요. 이렇게 꺾어서 돌아오고 수정을 하라 그랬잖아. 네. 수정을 해야죠. 네.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지. 만약에 저기서 했는데 이쪽이 좁네 그럼 나갔다가 다시
수정을 하면서 일로 다시 들어와야 한 번에 끝나죠. 이렇게 되면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 네. 수정해봐요. 수정이요? 핸들 틀지 말고. 자,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자로 나가서. 그렇지, 그냥 나가서. 가면서 수정하려고 그러면, 네. 어차피 가면서 내가 수정을 못해요. 또 들어오면서 그럼 또 해야 돼, 수정을.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리니까 그냥 네. 나갔다가 들어올 때 수정을 하면서 들어오라고. 네네. 정지. 네. 자, 우리가 아까 왼쪽을 한 바퀴 돌려서 뒤쪽을 붙였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일자로 했어요. 일자로 해놓으면 차가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이렇게. 비스듬히 가겠죠? 네.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됐어. 네. 그러면 이게 일자. 됐어요? 네. 아직 쭉 들어가봐. 좌우 간격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후방 카메라 마지막에는 네. 사이드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일자가 됐기 때문에 그 옆쪽으로 가진 않아. 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이제 후방 카메라 있으면 후방 카메라 보고 그 이제 방지턱이 안 보일 때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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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방지턱이 딱 걸리는 느낌이 나면 쓰면 되고 만약에 방지턱이 없는 곳은 후방 카메라를 보고 뒤에 공간의 장애물이나 이런 거 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고. 네. 알겠어요? 네. 주차 요가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많이 해봐야 돼요. 주차는 네. 지금 이 공식 또 좁은 곳. 네네. 좁게, 한쪽만 좁게 가는 거 있어요. 그거하고 폭이 좁은 도로에서 주차하는 거하고. 네. 그리고 이제 평행 주차가 있고. 네네. 그런 거는 그 공식대로 하면 거의 맞아요. 네. 거의 맞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주차는? 수정. 그렇지. 내가 이게 안 맞았을 때 어떻게 수정할지를 알면 이제 어디를 정확히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차가 내가 한 번 주차할 때 똑같이 공식대로 했어도 두 번째 할 때는 그게 또 틀리게 갈 수가 있어. 네. 항상 할 때마다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 각도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서 수정을 할 건지 이쪽을 갔을 때는 여기서 빨리 수정을 하는 게 더 빠르겠다. 네.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공부를 하고 직접 막 해보고 네. 핸들을 어떻게 돌려. 그러면 나중에 주차 네. 이제 뭐 공식에 연연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이 공식이라는 거는 결론은 그거예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그 룰. 네. 우리가 룰이라 그러지. 네, 네.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는데 발로 차고 들어가요? 손으로 잡고 들어가요? 손으로 잡고. 그래. 발로 차고 들어가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 네. 자,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룰이 있어요. 이 공식이. 그래서 그게 공식이고 거기서 안 맞았을 때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수정이 중요한 거야. 여기 주차 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주차할 때 봐봐요. 한 번에 딱딱딱 들어간 사람 없어. 저 사람 보자. 네. 저 앞에 은색 차. 네. 자, 저 사람 지금 해서 이제 들어간다. 한 번에 들어가나 보자. 저 사람도 운전을 오래 했겠죠? 네. 자, 막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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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 자, 지금 봐봐. 약간 삐뚤어졌어. 다 됐네? 다 됐죠? 네. 자, 저 사람은 지금 한 번에 들어간 것 같죠? 근데 가면서 거기서 핸들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수정한 거예요. 그 각도를 아주 예민하게. 네. 그러면서 한 번에 저렇게 들어간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 한 번에 잘 들어가네 이렇게 하지만 네. 저 사람은 가면서 핸들을 계속 조정을 하면서 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엔 저렇게까지 될 수 있게 네. 그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시 나가서 다시 연습해 봅시다. 네.